MC 광입니다. 이번 주 주간 MC를 소개할게요. 연예계 대표 찐 덕후 덕재랄 MC 박지성. 태극기의 감성 발라더 박재정.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왜 발차기예요? 자, 반갑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덕후 마음은 덕후만 한다 덕자랄 박지선 인사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주거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그캐 발라더 박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간 MC로 박남매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박남매 조합만 봐도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얘들이 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네. 오늘 제가 정말 네. 열일 제치고 이분들 보러 찾아왔습니다. 네. 네. 저도 이분들한테 애정 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네. 세계도 집어삼킨 무한 매력 K-POP의 진정한 영웅으로 돌아왔습니다. NCT 127 넘어주세요. 고생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저거 1인3. 안녕하세요. 인스테리입니다. 엔시티 127이 주관하에 왔습니다. 이야, 대박 대박. 야, 비주얼이 그냥 더 잘생겨져서 그냥 아, 빛이 나네 그냥. 아, 너무 좋아요. 짜니. 하하드 매. 아, thank you for last. last time. 어, thank you for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오, 예, 알레지. 예. 아니 사실 지난번에 제가 NCT 127의 팬미팅에 잘 보거든요. 제가. 2019년 예, 연말에. 예. 예. 그때 너무 우리 NCT 127 멤버들 잘해줘가지고 저는 그때 기억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때 아주 침묵이 돈독해지신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예. 최근의 경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 그 팬파티의 태초에 2018년 5월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 네. 진짜? 맞습니다. 누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네. 그때 저희 진짜 단체로 다 누나한테 반했었어요. 야, 마크가 왜 이렇게 초반에 멘트 저렇게 안 하는데. 아니, 정말 정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맞아요. 마크리 네. 정말. 아니 저도 질 수 없죠. 아니 저도. 아, 너 뭐 있어? 저도 많아요. 예. 네. 네, 저는 아. 또 NCT즌 팬분들도 인정한 명예 시즌입니다. 어, 진짜요? 아니 그럼요. 저는 이제 마크와 함께 또 무대도 섰어요. 아 맞다 맞다. 아, 네. 아. 아니, 그게 무슨 짓이야? 강직해. 건방진 알림을 했는데. 저 마크 마크랑 경상을 해. 또 제가 우리 라디오 하셨을 때 아, 네. 우리 DJ 자니지의 재현님의 고정 엔나나 고정 게스트였었습니다. 맞아요. 난 특별 게스트. 네. 저는 고정 게스트. 두 번. 저는 아, 저는 고정 게스트. 몇 편지 몇 줄이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 몇 줄이야? 아, 한 줄만 더 썼으면 내가 이길 건데. 잠깐만요. 짧고 굵게 그러면 NCT 127 여러분께. 우리 MC 중 누굴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죠. 나 부담 주기 싫어. 아 뭐야? 이거 코너 날려. 아까 꼭 이거 하자매. 아까 누나 거짓말해. 저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세 명이 이렇게 뒤돌아 있을 테니까 아, 이 MC 너무 보고 싶었고 이 MC 오늘 너무 좋아합니다 하는 MC 뒤에 서주세요. 자 저희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들 부담 갖지 마요. 아니 저는 네. 마크한테 이미 한번 받았어요. 거짓말 마크. 나는 마크 나밖에 안 좋아해. 마크 나밖에 안 좋아해. 우리 칠 부담 갖지 말고 기억해 이 순간에 언제나 이렇게 together forever. Love is beautiful. 정우야 너의 이름이 뭐야. 와 이건 대박이다. 잡고 있다가 진짜 나는 메토 진짜 나는 메토 진짜 나는 메토 메토 나는 메토. 아, 나 매드 좀 된다, 진짜. 매드 Let me introduce to some new day! New day! 그만해, 그만해. 우리 너무 구려져. 아유. 자, 믿는다. 자, 오케이. 아, 네, 쓰면 돼요. 일단 MC 뒤에 서주세요. 어? 떨려. 자, 하나, 둘, 셋. 아니, 정말. 제발. 의무적으로 스밍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스밍을 제발, 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자, 저희 이제 뒤 돌아볼게요. 제발, 제발. 자, NCT 제발. 127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주간 MC는 누굴지? 하나, 둘, 셋! 과연! 불러주세요!
과연? 하세요. 네, 무덤 자리 하자. 응. 너무 신난다. 와, 부럽다. 아, 태희 씨한테 물어볼게요. 누나를 뽑은 이유가 뭐예요, 대표로? 노래 네. 부를 때. 노래. 여기서 왔습니다. 마음이 갔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NCT 127이 10개월 만에 화려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와! 자, 근데요. 앨범 선 주문량만 53만 장이 넘었고요. 와. 음원 차트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와. 역시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가는 게 맞나 봐요. 신곡 영웅으로 컴백한 소감이 어떤지 자니 씨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아,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컴백을 했는데 또 반응이 너무 좋고 우리가 맞아요. 또 많이 준비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멤버들도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이 더 생기고 팬들한테도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앨범 내어서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 네? 사랑해주실 분들 오.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해드리고 싶네요. 와! 아 이게 New Day! New Day! 살거든요. 이게 중독성이 장난 아닌 이 신곡 맞아. 영웅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신곡 영웅은요? 네. 네 굉장히 뭐였죠? 갑자기 막한테? 이렇게 릴레이로 본인의 트라우마를 예? 오. 트라우마를 이제 그 극복을 해서 자신의 영웅이 되자. 오. 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굉장히 힙한 댄스곡입니다. 야! 야. 정확하게 아시네. 정확하게. NCT 127의 코어 근육이 발달했어요. 이거 따라하다 보니까. 예. 반갑습니다. NCT 127만의 에너지틱한 무대, 영웅 다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NCT 127도 벌써 데뷔 5년 차예요. 이 멤버들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모르는 거. 네. 오 진짜? 아 마크가 바로 대답을 했는데 지금 태희 씨의 눈빛만 보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졸리네요 지금. 태희 씨! 태희 씨 어때요?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입니까? 아 아닙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해서 거짓말이 느껴졌어. 우리 NCT가 앞으로 10년 20년 장수 아이돌이 되려면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터놓고 확인하면서 이제 멤버들끼리 조금 더 끈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바로 네. 127 Says입니다. 127 Says. 지금부터 네? 우리 멤버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설문지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뽑은 질문은 우리 멤버들한테 서로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야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멤버에게 쓱 다가가서 백허그를 해주십니다. 예. 이 코너의 묘미는요. 과연 어떤 질문에 이 멤버가 나를 안았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자, 모든 질문은 나중에 본방으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몰라요. 와 본방으로? 와 대박. 우리도 본방을 볼 수밖에 없겠는데. 아 오케이. 재밌겠다. 우리도 얘기 안 한 거.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누구부터? 가위바위보? 나이 순으로 갈까요? 네, 나이 순. 네, 나이 순으로. 저 위에서부터 아래 순부터. 네, 아래 순부터 가죠, 잘. 네. 오케이. 해찬이부터. 자, 해찬 씨. Go, let's go. 궁금한 게 많아. 우리 멤버들은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멤버들 보면 안 돼요. 나 보여주지 마. 보게 하지 마. 오케이. 오, 대박. 해찬 씨는 질문에 해당하는 멤버에게 다가가 백허그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약간 애매하다 그치? 애매해. 어려워요. 와 무기. 와 은근 진짜 궁금하다. 아니 우와. 근데 중요한 건 이걸 9번 해야 돼. 아. 너무 궁금해. 어. 와 근데 이거는 와 단순하게 하면 되잖아. 단순하게. 백허그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어. 아니 근데 와 이거는 근데 약간 좀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좋아요. 신중하게. 오케이. 오케이 결정하셨나 봐요. 오케이. 나, 나 떨려. 나 나한테 오는 건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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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아, 궁금하다. 우선 100% 진심이 아니야, 나는.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없고 아. 그 이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추측 가능해? 네. 어떤 질문이었을지? 100% 이제 일단 부정적인. 어, 왜 그래? 아, 저거 울라 그러는데? 아, 눈물 고인다. 아니, 다른 멤버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에서 뽑았는지 좀 한번 추측해봐도 돼요? 뭐 제일 뭐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멤버? 오! 아, 이미지 셋인. 아, 뭐야, 왜 저래. 다른 분들도 질문 뽑아보면 아까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질문 스타일이 어떤지. 자, 그럼 혜찬 씨는 정우 씨를 뺏고 갔고요. 그 다음 막내, 마크 씨. 네, 가겠습니다. Alright. 너무 궁금. Alright, let's go.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아, 내가 이게 질문을 아니까. 근데 이 게임이 은근 답답하네요. 약간 답답한데 본인이 또 스릴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뭐지? 아, 저 질문이 뭐지? 그치, 질문 진짜 어렵지. 일단 어려워? 어려워? 네, 어려워. 아니, 나는 솔직히 바로 떠올랐어. 바로 떠올랐어요? 바로 떠올랐어. 아니, 막내 이러면 다른 사람 더 소통한 거 아니야? 아, 왜냐면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 이미. 아, 제일 뽀뽀하고 싶은 멤버. 아, 무슨 뽀뽀는 아니지. 자, 백허그 받기 좋은 상태로 지금 만들어주세요, 몸을. 마크 씨는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났다 그랬어. 아, 그냥 한번 당하고 싶다. 우리 마크 리 누구에게 갈 것인가, 마크 리? 인기 많으시네. 뭐야 이거? 아, 전문가 다 가져가네. 웬일이야? 너 나 좋아하냐? 본인 제가 이것에 대해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 공방하면 약간 기억할 수 있어. 정우 씨 어떤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니. 만약에 내가 사귀고 싶다면 내가 사귀고 싶다면 모르는 거야. 아, 저? 여자면 내가 여자라면 네. 사귀고 싶어. 네. 뭐야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야? 아니면은 그거야 뭐야. 내가 여자면 아, 형이랑 사귀고 싶어. 이상하게 가지 말라고. 아 진짜 궁금하다. 다음 정우인가? 아
정우 부럽다. 바로 정우야 이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형이야. 아니 질문이 질문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어. 오케이. 너무 궁금해. 이런 수준이면 진짜 나 죽었네. 진짜? 진짜? 정우 씨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 뽑아. 그냥 나 뽑아버려. 우리 정우의 선택은? 방금 진짜 떨렸어. 미치겠다. 와 진짜 와. 와. 뭐야 이거? 지금 약간 왜 이래? 둘 중에 한 명 약간 요놈들 아까 그 약간 이런 느낌. 자 빨리 하라고. 콜라 마시자. 무서워. 딩동댕동댕. 오케이. 수고.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랬어? 이 멤버를 선택한 이유. 그냥 뭔가 태찬이가. 평소에는 정말 이게 좋거든요. 맞아. 네. 이게 좋은데 오늘은 이게 조금 약하다. 그, 질문지처럼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귀엽나? 지금 잘 말해. 알 것 같아. 이거 평소랑 무대랑 다른 사람. 평소랑 무대랑 다른 사람. 약간 가장 뭐 반전 갭 차이가 아닌가?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가장 그 햄의 전이 다른 사람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아니 정우 씨 왜 우리 태찬 씨가 왜 햄의 전이 어떻게 다른 거야? 아니 그냥 설마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거는 근데 거의 지금 도영이는 하나 뽑아서 백허가 한 거랑 똑같아요. 네. 뭐지?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다음 분. 또 다음. 재현이. 재현이다. 재현 씨. 우리 칠들은 답답하지만 우리 시진이들은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진이가 즐겁다면. 재밌다 근데 이거. 이거 반응 안 좋은데? 근데 재현 씨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었어요? 뽑자마자. 몇 명이나 있어?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 이거 살짝 힌트 드리면은 숙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리 잘하는 사람. 과연? 이거 진짜 골라도 되나? 이건 왠지 안 하면 근데 이거는 10층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10층에 해당된다. 그럼 정우네. 난데 그러면? 고를게요. 예. 네 좋아요. 진짜 미안. 잠깐만. 지나갔어 이미. 다행이다. 지나갔어. 와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 떨려요. 와 알았어요. 찬설이 많이 하는 사람. 도영 씨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뭐요? 또 듣고 싶어? 뭐야? 근데 좀 뭐야 왜지? 근데 왜냐면 사실 이거는 그것보다는 후가 이게 와 메이크업 후가 와 메이크업 후가 설마 그렇게 티가 나게 재현이 말했을까요? 자 그럼 재현 씨가 또 발길을 또 옮겼어요. 또 한 분이 계시나 봐요.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우리가 준비할 때 두 가지를 하는데 준비할 때 헤어 메이크업 한 분야 그 두 가지의 하나. 정말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NCT 127이에요. 네. 자 이 다음 분 다음 도영이 형이세요. 우리 토끼가 정의는... 나갑니다. 토끼가 그 네이션 장난 아니다 도영아. 뭐야 엄청 사악해졌어. 너무 신나. 재밌어. 예? 도영 씨가 지금 근데 없으면 어떡하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도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영이 또
그 가족이 또 약간 배우 출신들이라 좀 연기 들어간 것 같아 지금. 근데 상상해볼 수 있으니까 없을 순 없어. 상상하는 거니까. 상상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상상하는 상상하면. 그러면 우리 도영 뒤에 가서 예. 이거 요 질문 좀 조금 셌던 것 같아요. 네, 좀 우리가 느끼기에. 네. 저는 좀 난이도가 있어. 나한테 안기고 싶은 사람 있어? 아니. 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아, 그, 나쁜 쪽으로 생각이 돼. 아, 나쁜 거 같아. 네. 가요 가요. 도영 씨 움직여 주세요. 아 왜 뭔데? 아니야. 근데 다 웃었어. 아 뭐지? 아니. 근데 도영 안 될 것 같은데. 아 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으나. 어 오케이. 그냥 한번. 세상이 끝날 것처럼 해보고 싶어요. 어. 아, 이 사람이랑 한번 진하게 이렇게 해보고 싶다. 뽀뽀! 진하게 한번. 스킨십 이씨 아니면 없이. 에? 혜찬이가 저를 많이 이렇게 아낀다고? 해서 어. 많이 해보고 아껴서. 싶어요. 터치 이씨! 터치 이씨! 한번! 말이 되게 이상하다. 제대로! 아, 진짜 근데 이렇게만 들으니까 아 이게 혜찬이가 되게 많이 되게 환하게 만들어서 한번 아,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 이씨. 가장 때리고 싶은 멤버는 때리고 싶은 멤버? 뭘까? 나는 그냥 점점 더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는 거의 맞춰서 이거는 공개할까요? 요거만큼은 뭐? 어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아 하나만 하고 싶다. 아 너무 좋은데. 아 하나만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하나만. 하나만. 그러면 아홉 명 다 듣고 한 분만 가르쳐줄게요. 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골라. 아니 뭐 제일 하나 골라 골르세요. 우리 칠도 병 생길까 봐 속에 속병 생길까 봐. 자 이제 그 다음 분 또 어떤 분이 될까요? 어떤 분이죠? 자 유타. 유타 씨. 우리 나카모토 유타. 과연. 오. 아, 우리도 표정을 좀 숨겨야 돼. 오, 뭐야? 오, 야, 이거 좋은 거다.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좋은 거다. 아, 이거 못 걸겠어요. 어, 이게 어려워요, 아. 오히려. 여행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가장 자상한 사람. 아, 이거 너무 리액션이 티가 나. 해도 돼요? 어, 예, 네, 하세요. 어, 유타 바로 있나 봐. 오! 오! 이건 좋은 거다. 아는 상태에서 한번 이유 들어볼게요. 왜? 잠깐만. 뭐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 그냥. 그냥. 이유는 없어. 그냥. 네. 그럼 마크 씨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이 뭘 거라 생각해요? 뭐랄까 유타 형과 저의 관계가 이 사랑이 가득하거든요. 일단 아.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라 믿고 있을게 본방까지. 좋은 거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드디어 나다. 가운데. 네, 태용 씨. 시즌 색깔을 뽑았습니다. 어? 아. 어, 우리 제작진들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도영 씨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작진 얼굴을. 어, 이제 다들 봐. 형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 이거 너무 쉬워. 아 진짜요? 딱 생각이 딱. 났어요 그 사람이. 아 진짜 착하게 살 걸. 와. 아니야 했잖아. 너 그렇게만 생각. 맞아.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나쁜 거 아니었어. 마크야. 아 이건 뭔가. 야 이거 좋은 건데 하고 싶다. 좋은 건데 하고 싶다. 좋은 거예요? 혜자 씨 너무 원한다. 이거 생각해 보면 좋은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보면 좋은 거예요. 어? 오. 뭐야? 아 이거 좋은 거야. 리액션이 바로 좋은 그거.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야. 좋은 거. 오 좋아. 자 그럼 태용 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뽑았는지. 그냥 뭐랄까 평소에 살면서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태용 씨가 왜 본인을 안았다고 생각해요? 뭐 항상 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뭐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또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네. 다음 분 자니. 어 옷 색깔 골랐어요. 네, 마지막. 오. 와 똑같아. 오. 오. 아니 어떻게 자니한테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몸 관련된 거다 진짜.
약간 샤워하고 나왔을 때 이런 거. 오. 오, 자신있나 봐요, 재현 씨. 잔이의 대답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잔이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아, 벌써 본인 끌어 안은 건 아니죠, 지금. 아. 그래도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게임을 굳이,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라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잔이 씨 어떤 면에서 선택을 했어요? 가끔씩 뭐야? 뭐 BGM이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I believe 나 무슨 곁에 없지. 그냥 쇼핑 같이 할 때 뭐 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옷핏이 좋은 사람. 정우. 아, 근데 그것보다도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지금 잔이 복근이 느껴져요. 미안. 바꾸지 마 이거. 미안. 태용 씨는 뭐 때문에 잔이 씨가 이렇게 백허그 한 것 같아요?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야. 부럽다. 표현이 안 되네. 태일 씨 남았죠? 네. 태일 씨 출동합니다. 태용 씨 기립박수. 맞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형님. 태일아. 가자가. 아, 우리 막내 또 이런 거 안 챙겨주면 또. 막내요. 네. 우리 막내 문태희. 아니 근데 태일이 형의 픽이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속이 깊기 때문에 뭔가 생각하는 것도 다를 것 같아. 태희 씨. 어 뭐야 벌써 안 왔어? 아니. 아니래 아니구나. 어디가? 아니구나. 형은 앞에서 안 하시면 안 돼? 자 그럼 무릎에 살짝 앉는 걸로. 근데 사실 지금은 없어요. 전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도 예전 이런 감정 조금이나마 있었던 오 감정이구나. 감정까지 드렸어요 저희가. 그걸 아. 그렇게 따지면 또 전체 다 있을 수도 있고. 아 다야? 그러면 한 명씩. 아 그러면 가볍게 생각해서 요즘 아, 그러면 네. 한 명 그래도 어디가 태일 씨는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우 씨 한번 안아줘요. 정우 씨 안아줘요. 안아줘요. 용기를 내서 갔는데. 부러워. 아 질투나. 뭐 테디베어야 뭐야? 맞췄다. 이유는 네. 왜 이렇게 귀여워? 말 못하나 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아 나 너무 깊숙이 들어갔나 봐.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좋아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우선 그 아 뭐야 이거? 정우 삐지기 일부 직전이다 지금.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어서. What? 건강이 걱정되는 멤버 누가? 누가요? 누가요? 누가 삼겹살을 많이 같이? 같이. 아 얘기를 많이. 그러면 좀 사실 정우 씨가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돌려 말하려고 지금 돌렸는데 네. 제일 많이 먹는 멤버 전원에 네. 저희가 이제 질문으로 백업을 해봤어요. 네. 많은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네. 멤버 다수결로 네. 한 명의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도영이? 나 혜찬이. 나 혜찬이 하자. 아 혜찬이 나 혜찬이. 혜찬이 하자. 아, 제일 처음 했던 거? 안 돼! 아 혜찬이 그러니까 나한테? 아 너? 아 맞아 그거는 진짜 궁금하다. 정답? 근데 저 정답 바꿔도 돼요? 정답? 아 정답을?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긴가민가 했던 게 이제 확실해져가지고. 아 정말요? 혜찬이가 마지막에 바꾸고 공개할게요. 혜찬이 거 어때? 아 이거 너무 날 것 같아. 뭐야 나 그러면 의문의 1패야? 잠깐만 우리 근데 풀선 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죠? 사실은 진짜 없었어요. 제가 진짜 약간 너무 미안할 정도로 없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되겠다. 아 미래형이네. 아니야 과거형이야. 과거에는 정말 그랬어요. 과거엔 정말 그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아 잠깐 이거 약간 막 보시네. 자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액션. 자 그 질문을 그 멤버 위에서 펴주세요. 오 뭐야 진짜? 뭐야 나 진짜 어려웠어. 나 진짜 와 이거 좀 세다야. 처음에 누굴 선택하셨죠? 원래 정우 형을 선택했는데 사실 진짜 없어요. 아 이거는 없는 거야. 그리고 맞아. 저는 와 나 지금 서운하려 그래. 진짜 다 편하게 먹는데
근데 갑자기 질문을 바꾼 이유가 뭐야? 질문은. 야, 정우 삐졌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잔이 형이 왜 그러니까 정우 형은 진짜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핑계를 막 생각했어요. 핑계를 대서냐? 정우 형이 아파서 쉬어가지고 오랜만에 밥 먹어서 어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잔이 형을 선택한 이유는 갑자기 사실 지금은 룸메도 하고 진짜 맞아. 제일 친한 그 정도인데 근데 이건 잔이 형도 아마 느꼈을 텐데 원래는 되게 어색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더 어색해서 약간 귀여워졌어요. 귀여워졌어요. 근데 저 다행히 상상보다 안 세가지고. 아 그럼요, 다 요 정도예요. 아 나 너무 셀 줄 알았잖아. 난 사실 해찬이의 반응이 너무 미안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찬 착해. 아, 다행이다.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니 근데 이건 우리 이제 없어요. 우리 솔직히 원래 진짜. 옛날 연습생 때는 같이 뭔가 많이 밥 먹을 기회 없어서 데뷔하고 룸메하면서 더 뭔가 이제 가까워지고 거의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고 같이 밥 먹고. 아니 근데 이번 게임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NCT 127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없어요. 그냥 서로를 다 사랑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금방 보시면 아 그런 거였어 하고 이제 멤버들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마음 놓이죠? 네. 아, 수화된 것 같아요. 예, 좀 마음 놓이. NCT 127 멤버들의 속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127 셋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볼까요? 예. 네, 시진이가 이 코너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주간 아이돌 공식 애교송 오토캐송 타임입니다. 와! 오토캐송. 네. 네. 과연 누가 제일 잘해줄지 기대가 많이 돼요. 아니 혹시 멤버들이 볼 때는 가장 애교가 많은 애교왕은 누군가요? 누구예요? 정우 요 정우? 해찬이? 정우, 정우? 해찬이, 해찬이 정우. 해찬이 정우. 해찬 정우. 어 근데 요즘 정우 씨가 애교 라이언을 그 조련한다고 하는데. 어, 네 지금 제가 한 마리의 이제 펫을 키우고 있는데. 오 진짜요? 어, 네. 한 마리의 펫. 지금 여기 왔어요. 어 진짜? 스튜디오. 한번 불러볼게요. 라이언? 아우. 라이언? 아우. 유타 씨야 유타 씨? 라이언? 아, 유타 씨. 아, 아니 근데 방금 유타 씨가 뭘 했는데 뭐 어떤 거예요? 사실 제가 그 흰색에다가 머리가 길었어요 옛날에. 네. 그 모습이 라이언처럼 보여가지고 종우가 장난으로 라이언 하는데 제가 앙 이랬어요. 아, 귀엽다. 그게 저한테 잘못 걸렸죠 그거를 한 게. 근데 솔직히 진짜 귀여워. 아 유타가 진짜 귀엽게 잘하네. 우리 칠에는 우리 또 푸드도 있잖아요. 우리 마크리가 푸드 한번 부르면은 우리 해찬이도 뭐 표정 하나 해찬이 준비한다. 푸드. 아. 푸드. 아. 뭐야? 아 푸드가 왜 이렇게 섹시해? 푸드가 섹시해. 섹시한 푸드. 푸드 좋아요. 우리 잔이가 흰둥아 한번 해주면 또 재현 씨 한번 해줘요. 한 번만 해줘. 흰둥아. 야, 귀엽다 귀엽다. 와 잘한다.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아 잠깐만요. 아니 태용 씨도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태용이. 야, 테드래곤. 테드래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경청이. 퉁. 퉁. 야. 정우 씨 잘 부르시네. 그니까. 잘했어. 자 그럼요 어떻게 해서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네가 너무 근데 노래가 어? 노래를 아니 노래를 뭐 어? 네? 어? 저 그거 바로 우물 걸렸어요. 해찬 씨. 왜요? 제가 봤을 때 해찬 씨가 정말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 진짜 해찬이랑 정우 씨 분이 함께 포문을 열어. 네 잘 하겠습니다. 해찬이 좋아. 우리 막내 해찬이. 감사합니다. 해찬아 나한테 하는 것처럼만 해. 살살하자. 너무 긴장되는데 이거?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야, 야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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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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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하셨습니까? 소장하셨어요? 아, 야! 과즙이 터지는 느낌. 우리 해찬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엽다. 너무 귀엽다. 잘했어, 잘했어. 다 겪어야 될 거야. 오, 정우 눈빛이 달라졌는데? 정우는 예.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상황이니까 예. 다음 누구 한번 해볼까요? 아, 다 눈 피하고. 우리 메인 보컬 케이 씨 오늘 노래 연습 안 하고 이거 연습해왔다면서요? 태일이 또 잘해 이런 거. 우리 태일 씨도 어제 엄청 연습하셨나요? 태일이 형 항상 연습하죠, 이 순간을 위해서. 자, 우리 가청이 어? 벌써 어깨 턴 게 남다르다. 어깨 달라. 어, 벌써 준비됐네, 다리가. 음악 주띵요. 음악 주띵요. 음악 주띵요. 하나, 둘, 와, 제발. 나 너무 좋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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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너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나랑 가면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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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시네요, 춤을. 아, 우리 형 어떡해. 자, 태일 씨가 이번에 다음 지목해 주시죠. 아, 제가요? 재현이. 재현이 하겠습니다. 누가 재현? 재현. 재현. 잘해. 아, 재현이 형 뭐. 기본이지. 아, 재현 씨가 또 약간 상남자 같지만 또 이럴 때는 또 애교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너무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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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너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오! 잔말 말고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어떻게 생각해 해서 네. 심쿵했고 이 다음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미스터 어떡해 하이라이트 그분이 오신다 와 정우 갑시다 아 스위치 좀 끼고 갈게 네. 어떡해 어 자 어 자 켰습니다 보통 아니다 보통 아니야 아 보통 아니야 아니 얘 내적 갈등 지금 지금 내적 갈등 오락가락해 서로 갈등하지 마 보통 아니다 어 보통 어디, 아니다 어디 갔지? 우와 우와 신기해 급 변태 왔다 약간 약한 모습 보이죠? 약간 왔어 지금 음악 주세요 야 음악 주세요 야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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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만나볼래 알았다 어떻게 생각해 나랑 만나볼래 알았다 어떻게 생각해 마크지 마크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 이거 뭐야? 정우 씨 애교는 정불 허전이야. 정불 허전이야. 너무 컴백했어요. 약간 아, 다른 세상 여자 이거를 이제 라이브로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쵸 1년에도 볼 수 있었다는 아, 네, 게 이거를 이렇게 정우의 어떻게서까지 잘 봤습니다. 자 레전드 영상이 줄줄이 탄생하고 있는 NCT 127편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안구 정화, 신진 정화 두 가나의 공기 청정기 같은 코너죠. 얼굴 드럼창 시간입니다. 요거 하잖아요. 메타세카이어 길 걷는 거 같다니까요. 야, 진짜 진짜 와 피톤치도 막 나오죠. 네 그럼요 그럼요. 아, 저도 이 코너를 봤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NCT 127 비주얼 정도는 돼야 네. 도전할 수가 있겠죠. 짤 생성하기 제일 좋은 딱 맞아요. 아~ 팬분들이 소장각 아, 소장각 네? 저희가 딱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원래 얼굴 명창이 1인 1창 오픈이거든요. 맞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NCT만의 그 네오한 2인 1창을 오픈해보겠습니다. 아, 두 명이서 하나 네.
그리고 멤버들은 제대로 얼굴로 붙어보고 싶은 비주얼 라이벌 멤버를 지목해서 함께 얼굴 명창에 도전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이분을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이분이 누구랑 함께 하고 싶은지도 너무 궁금한데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대한민국 3대 미남. 대한민국 3대 미남 현빈, 원빈, 이동혁. 아~ 현빈, 원빈, 이동혁. 아~ 진짜 빨개졌어.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또 막상 직접 들으니까 부끄럽네요. 이 사람이랑 정말 비주얼로 네.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하는 멤버 멤버 있으신가요? 있나요? 대한민국 3대 미남 해찬 정재현 나와 정재현 나와 이거 재밌다. 벌써 웃겨. 해찬 씨가 진짜 잘 재밌다. 잘한 게 아쉽게 재현 씨는 4대 미남 많이 들어가거든요. 잘 고르셨네. 오늘을 기회로 한번 해찬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음악이 흘러나오면 커튼을 열고 나와서 컨셉에 맞는 표정 연기를 해주세요. 음악에 맞춰야 되구나. 나 막 슬픈 거면 슬픈 표정 해야 돼? 연기네, 연기. 연기를 잘해야 돼. 연기. 자, 우리 비주얼 멤버 두 명의 네. 얼굴 명창 대결 먼저 온창 오픈합니다. 그 준비하다 노래 너무 잘 어울려 야 인정 잘 봤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네 잘하네요. 비주얼 장난 없어. 자 그럼 바로 이 온도차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냉창 오픈합니다. 아니 해찬이가 너무 웃겨. 요! 오 섹시구나 약간. 두 분 만족하시나요? 본인의 냉창 온창? 그냥 평상시대로 했습니다. 와! 재현 씨는? 재현 씨는 어땠어요? 저요? 저는 뭐 그냥 노래에 빠져 잠깐 빠져있어요. 노래와 무라일체. 자, 두 분의 얼굴 명창 잘 봤습니다. 네, 온창 냉창. 100만 장 나오겠네, 100만 장. 좋은 결과였어, 브로. 잘 싸웠어요. 와, 좀 셌다. 원래 우리 또 NCT 127의 공식 센터 태용 씨가 워낙 또 잘생기셔가지고. 그 말하면 잔소리죠. 이 사람이랑 한번 제대로 붙어보고 싶다. 붙어보고 싶다. 영우랑 하자. 태용 씨랑 인정한 네. 비주얼 라이벌. 내 생각엔 도영이 형. 난 대일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대에 드릴 수 있어요. 맞아. 이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태일 씨가 상대해 줄 수 있어요. 야, 기꺼이 상대해 주지. 네. 자, 이제 두 분이 섰어요. 자, 그럼 너무 웃길 것 같아. 벌써 웃겨. 얼굴 명창 NCT 127편 네. 오픈하겠습니다. 아니, 이 형 준비하고 있어. 나도 보고 싶어. 이 형 준비하고 있어. 자, 준비하고 있대. 태일 씨 벌써 준비하고 오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온창 오픈합니다. 연습하는데? 자, 노래 나오면 자, 앉아 드시고 세기 대결일 것 같아요.
지금 두 웃겨 웃겨 아 지금 웃겨 웃겨 뭐해 아니 느낌 좀 살려봐 어 태용 너무 잘하신대요 어, 잘한다 태용 잘한다 태용 잘한다 야 아 화보예요 태희씨 어 태희령 잘한다 자 마지막 순 많아 나 많아 순수한 표정 순수한 화보 같아 야 어 제대로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야 오케이 와 자 커튼 달려주세요 커튼 달려주시고요 아 민망하다 아 너무 웃기다 이거 다음 어떤 느낌이 나올지 섹시 카리스마 냉창 오픈합니다 오 야 이거는 점점 이제 대결보다는 예. 이 두 분이 합심해가지고 예. 최고의 섹시 카리스마를 맞아요, 보여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 누구를 또 볼까요? 아. 이분이요. 네. 왼쪽 얼굴하고 오른쪽 아, 얼굴하고 어. 지킬은 하이드야. 오. 양면성을 가지고 아. 있어. 네. 토끼 왕자 또잉! 네, 도영. 도영 씨구나. 아. 오른쪽은 어떤 느낌이에요? 오른쪽은? 오른쪽은 잘생겼어요. 잘생긴 느낌. 만족, 본인 스스로가 만족되는.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맞아요. 그 오른쪽 부분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하나, 둘, 셋. 셋. 어디쯤 인정, 인정, 아, 인정. 아이 뿌듯해. 도영 씨가 어떤 분을 선택할지가 이제 궁금해요. 아 사실 태용이 형을 꼽아서 네. 이겨버려서 가운데 쓰려고 했는데 이미 해버려가지고. 어. 아 그러면 잔이지. 뭐야? 잔이시요? 그럼 저 정우랑. 야. 좋아. 청순과 청순이 약간 붙는.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이거 너무 기대된다. 아 이거, 야, 이거 좀 세다. 아 이거 너무 기대돼. 아 우리도 뭐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도 뭐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리얼로 가야지. 아, 리얼로 가야지. 아, 리얼로 가? 야, 정우 씨가 리얼로 가자고. 어, 좋아, 어? 좋아. 아, 그럼 지는데? 대결로 가면? 아, 정우가 보여주겠다, 이거. 진짜 어. 정우 형 기대할게. 어, 나 이미 졌어. 도영 대 정우. 네. 정우 대 도영. 우리 청순과 청순이 만났습니다. 네. 우리 온창부터 오픈합니다. 오픈! 청량이죠? 과연? 아호! 모자랄 수 있을까 했는데 찢어버린다. 아, 운명이 달렸어요 운명이. 준비됐나? 야, 아. 역시. 뭐야 왜 저래? 영웅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아, 뭐야?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시즌이 안 끝나. 우리들 일그러진 영웅이야. 경기 끝난다. 경기 남자. 똥똥똥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진짜 너무 무서워. 잠깐 어지러워요. 목숨 걸고 찾아요. Drip 흘러넘쳐 guts 잃어버린 것 어디서든 make it pop Keep on moving like a quant 내 앞을 막을 때 Samuel Jackson they what's up Baby going on baby you just gotta watch 행편도 될 건 다 영화가 shit 여름거리마저 마셔라 shit Looking at everybody looking at me Yeah I'm sick of movie shit 두려두려 하나씩 Rose way 자비는 없지 ruthless Drop it up on my enemies